형이 한 벤치프레스 지금 한 몇 정도를 들 수 있어요? 아, 요즘에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한 120 정도? 120. 맥심이었을 때 제일 많이 들었을 때 제일 많이 들었을 때 한 160? 와. 여기서 헬창 박영호가 생각하는 박영호의 전투력은? 또 운동선수가 내 위에 있다 생각하고 그치 한 70점 정도? 70점 정도. 70점.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 자, 안녕하십니까. 얼굴숍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타령 김영수입니다. 왜요?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빡영TV의 영호 형님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인사하나? 네. 보통? 네. 남자들 많은 거 아니야? 다 남자인데요? 영호 형.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가서 미안한데 헬창이에요? 헬창. 네. 헬창이시죠. 헬창이에요? 헬창. 어떻게 헬창을 인정할 수 있어요, 형? 헬창은 예를 들면 내가 봤을 때 헬스를 내 인생에서 뺀다 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럼 나는 레창이네. 그치, 레슬링을 레창. 빼면 내 인생은 없으니까. 그러면 형 하루에 웨이트는 뭐 몇 번 정도 하세요? 보통 이제 비시즌이라고 하나 네. 대회 준비나 이런 거 안 할 때는 네. 그래도 그냥 한 번만 하려고 해. 지금 형 시즌이잖아. 나는 시즌이라서 네. 지금 두 번, 세 번씩 하고 있고. 오. 내가 생각한 헬창은 그냥 말 그대로 헬스를 안 하면 진짜 그냥 막 종이 쑤시고 막 그 그냥 인생에 헬스인들 있잖아 그냥. 어떻게 인증샷 찍고 맨날 오늘 헬스했어 이거야 그냥. 그러면 헬창 박영호가 생각하는 박영호의 전투력은? 아 근데 난 또 이게 또 이제 뭐 권투, 유도 그리고 이제 타고난 운동신경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또 운동선수가 내 위에 있다 생각하고 그치 한 70점 정도? 70점 정도.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했어요. 형이 한 벤치프레스 지금 한 몇 정도를 들 수 있어요? 요즘에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한 120 정도? 120? 맥심이었을 때 제일 많이 들었을 때 제일 많이 들었을 때 한 160? 와. 여기서 자 우리 주짓수 동작에서 누워서 이제 상대방을 밀어내서 빠져나가는 동작들이 있어요. 사이드 포지션에서 이제 이스케이프라고 하거든요. 그 동작이 약간 벤치프레스 동작이랑 비슷해요. 저는 지금 80kg잖아요. 형은 지금 벤치프레스를 120kg를 들 수 있는데 과연 헬창 박영호는 터령을 밀고 일어날 수 있는지. 자세는 뭐 똑같을 수 있지만 그렇죠. 아 다를 수도 있으려나? 잘 모르겠다. 일단 한번 실험을 한번 오케이, 바로 오케이. 한번 해보시죠. 네. 궁금해. 일단 자세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사이드 포지션이라고 주짓수에서 이렇게 사이드 옆 이거 약간 유도 곁누르기랑 비슷한 건데 그죠? 아 그러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눌러 놓는데 형은 여기서 벤치프레스 하시는 것처럼 네, 저 밀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죠.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자 준비. 자 시작. 야 이게 안 밀리네. 관절 괜찮아요? 관절 괜찮아요? 쉽지 않은데? 관절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네. 넓게 이렇게 하면 벤치프레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좁으니까 오케이 그럼 넓게 한번 잡아보세요. 배 있는 쪽을 잡으면 되잖아. 오케이 자 똑같은 것 같다. 자 준비 시작. 벤치프레스랑 다른 것 같은데 그죠? 제가 몇 킬로 정도로 느껴진 것 같아요 형? 일단 지금 안 밀리는 거 봐서는 100kg 넘는 것 같아요. 체감 100kg는 이게 정적인 자세에서 이렇게 정확히 100% 힘을 못 쓰니까 아니 근데 힘이 떼다고 해서 뭐 무게를 많이 친다고 해서 또 이거 다른 경우가 확실히 근데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뭐 3대 500 치면 뭐 어디 가서 뭐 레슬링 뭐 접수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형 모셔가지고 이거는 네. 내가 확실히 알 것 같아. 이게 웨이트를 하면 기본 근력이 진짜 세져. 맞아. 기본 근력은 세지는데 그 어떤 특정 동작을 할 때 그게 아니잖아. 그래, 예를 들어서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크다고 해서 그 게임 축구공 차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걸 잘 차는 게 아니잖아. 맞아. 나 하나 알았어. 뭐예요?
만두기는 건데. 배운 놈은 못 이긴다. 딱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상 재밌으셨다면 또 좋아요 한 번씩, 또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